저 지금 잦은 퇴소할게요. 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승부욕이 정말 강한 사람이고 그만큼 노력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짤 때 내 목표는 우승이고 너네들은 어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상금을 더 중요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결론이 이제 제 계획대로 해주는 대신에 상금을 더 많이 가져간다. 약간 이런 식의 짜고 했는데 중간에 정말 사소한 것들 때문에 저한테 못하겠다, 너무 죄책감을 느낀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나는 상금 말고도 이런 게 욕심이 더 나. 듣다 보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멘탈이 터져 버렸죠. 터져서 정말 우승하고 싶었는데 거짓말을 하고 떨어뜨리고 이런 거에 대한 그게 엄청 컸던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쉽고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아니면은 저기서 조금 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다 같이 열심히 하고 왔기 때문에 좀 재밌게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기했지. 이게 믿지 말라고. 일어나줘. 네? 일어나줘. 응. 나 승질이 급하긴 한데, 아, 여기서. 오빠, 일어나봐. 응. 오빠가 일할 거야? 일? 오빠가 이랬지. 뭘? 일어나. 이건 왜 뒤집어 있지? 어제 너가 뭘 쳤는데? 저 아니에요. 아, 알고, 그러니까 일단 무슨 번호 뭘 쳤어? 2번이요. 오케이. 이게 누군데? 예상하는 만큼이지. 뭘 물어봐. 순진아 촉하지 마. 아, 이거는 뭐야? 이거는 7번. 7번 오빠도 탈락했어? 아, 진짜? 나갔다고? 아, 그러면은 둘도 없어 지금. 그럼 이거는 없어? 이거는 왜 말이 안 되지 지금 상태가. 왜 2명 돈전도 안 됐는데 어제. 몰카인가? 진짜 나 진짜야 이거? 어제 돈전 됐어? 아니 근데 모르지. 난 나 찍었어. 근데 왜냐면 어? 난 나 찍었다고. 그게 아니라 그내 생각에 한 명이 잦은 퇴소를 한거 같아. 탈락자 말고. 지금 여기서 누구를 의심해야 되는 건데? 지금 네 명밖에 없는데. 여기 다 각자 자기 찍었어? 응. 나도 나 찍었어. 근데 왜 그랬는데 어제? 어? 왜? 왜 얘? 끝나고는 가라앉지. 얘가 왜 나갔는데 그럼? 얘가 왜 나갔고? 자기 찍었어. 내가 물어볼게. 왜 나갔는데?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그러니까 왜 나한테 물어봐. 나도 몰라. 나는 뭐 한 명 나가는 소리가 들리길래 한 명인 줄 알았는데 이 둘은 몰랐어. 그럼 진짜 몰랐으니까 내일 제가 탈락할 수도 있겠네요. 아, 일단 저기 일로 갈자. 가서 얘기 좀 해보자. 얘기하고 자고. 어떻게 된 거냐고 하면서 좀 당황스러웠지. 왜냐면은 무조건 1등 하고 싶다는 친구가 갑자기 가버려. 이상해서 어떻게 되는 거지? 뭔가 언니는 절대 누가 떨어뜨린 게 아닌 것 같았어요. 다들 연기하는 건가? 그랬죠. 가는 말 좀 하지, 가지. 짜증나. 본인만 힘드냐?
했지 아침부터 내가 안 할 건데. 말하는데 왜? 뭐가? 뭐 물어보려고 했는데. 뭘 물어보려고 했는데요? 그 왜 나한테 짜증내? 응? 왜 나한테? 짜증이 아니라 다 같이 모여서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알겠어. 내가 의심돼서 그래? 아니 누구 의심돼서 아니라 옆방이니까 나갈 때 얘기 뭘 얘기했나 알고 있었나 그래서 물어보려고 했어. 못 들었어. 아무것도 못 들었어. 오빠 의심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옆방이니까 혹시 몰라서. 난 계속 걸리는 게 그거야. 어제 6번이 나한테 빚 얼마 남았냐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 6번이 저한테 제가 이제 불쌍한 척을 한다고 했을 때 막 빚 있는 거 막 얘기하고 막 힘든 거 다 얘기했거든요. 막 얘기했는데 그날 이제 저렇게 자진퇴소해서 나간 걸 보고서 나 때문에 나갔구나. 나 돈 많이 가져가라고. 괜찮아? 괜찮아? 가서 3번 오빠 좀 달래줄래? 나는 8번이 달래줄게. 갑자기 왜 나갔대?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죄책감. 맞지? 파이언니 마음도 이해하는데 이렇게 나가버리면 어떡해. 그래도 우리 지금 어떡하라고. 그치? 그런스러워. 그럼 우리는 나쁜 이유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진짜. 일단 원래대로 하기로 했던 게 있으니까 내가 생각을 하는 게 좀 있어.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원래대로. 몇 번인지 알았지? 오빠 그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사실 이게 각자 투표를 한다는 게 좀 진짜 한 명 삐끗하면 누군가 떨어질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진짜 여기서 누가 우승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오빠가 파이언니도 어제 오빠한테 빚이 많다고 했잖아. 오빠는 우승이랑 상금 중에 상금이 가장 중요한 거죠. 응. 그러니까 나도 그러니까 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안 좋더라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우승을 한다면 내 몫에 오빠 상금 반을 줄게요. 그거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 그거 들었어? 뭐 공증 쓰는 거? 그러니까 이제 법적 효력이 있는 그거를 쓸까? 그럼 내가 확실하게 하자는 건데. 그리고 오빠도 날 못 믿을 수 있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내가 진짜 나가서 만약에 내가 우승을 했어? 네 말을 믿어. 나는 그러니까 그럼 오빠가 리뷰해요. 얘 이 띠띠띠가 준다 했다 안 했다 이렇게 리뷰를 적역해. 쓰지 말자. 그럼 쓰지 말고 나도 뭐 만약에 내가 뭐 혼자 막 이렇게 뭐 떨어지면 반 줄게. 우리 넷이 믿고 그냥 그렇게 얘기도 했으니까 어차피 뭐 다 찍었는데 뭐. 넷이 끝까지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맞아. 응, 그러니까. 사람을 줄이면 줄일수록 여기가
진짜 감옥 같아. 지옥이야, 지옥. 맞아. 어. 근데 네 명이니까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아무도 나가면 안 돼요. 오빠, 내가 1등을 해서 뭐 내가 만약에 1등 한다? 이 언니도 돈이 되게 나는 지금 거지. 내가 위급해서 난 이미 약속한 친구들이 있어. 뭐 이 친구 만약에 내가 1등 하면은 이 친구도 그렇고 이제 뭘 약속을 해? 그러니까 돈을 주겠다, 나눠주겠다. 응?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은 지담이 나갈 때 내가 마음이 아팠단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조금은 주겠다. 언니가 우승을 만약에 하면은 지담이를 좀 챙겨준다 그랬다고. 난 모르는 얘긴데. 너는 몰라. 이게 내가 6번한테만 어제 얘기했었거든 밤에. 그래서 자칫하면 진짜 여기서 조금만 자칫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2대2가 된 느낌이니까 노출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당연히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말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엄청 깜짝 놀라고 화들짝 놀랐던 것 같아요. 왜? 자고 있어요. 언니 제발 생각 좀 하고 말하면 좋겠어. 제발 밖에서 우리 목 나누기로 했다 이런 말을 왜 하냐고. 너무 화가 났어 거기서. 언니가 아까 사람은 말을 우리 나누기로 했다 이런 말 했잖아. 왜 말하냐고 그거를. 하면 이걸 보시고 계시는 저희 팬분들은 이제 제발 떠나가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본 모습이었어요. 저도. 사실 이게 속이고 있었는데. 난 팬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래도 집에서는 씻기라도 하거든요. 아, 예. 삼범이 실물 예쁩니다. 아 그래요? 너는 아니 아까 약간 비치는 얼굴을 봤는데 나도 내 비치는 얼굴 봤어. 아 됐다. 들어갑시다. 들어갑시다. 여러분 잘 자요. 잘 자요. 여러분 잘 자요. 여러분 사랑해요. 잘 자요. 아. 아 이렇게. 다시 가져온 척 할게요. 다시. 저는 네. 잠깐만 정수리.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다들 서로 믿고 있는 것 같고 마음은 이제 서로 의심도 안 하고 너무 평화롭습니다. 근데 만약 아닙니다. 평화롭습니다. 미안해. 삼범아 언니가 미안해. 뭔가 너무 쉽게 온 것 같아서. 그래도 언니를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와서 언니가 그 고기 사줄게. 미안해. 와 이걸 나를 떨어뜨린다고? 내가 뭐 뒤늦게 들어와서 난 왕따였다. 이게 네 그걸 네 그리고 그냥 오빠가 떨어지겠구나 이제 그랬어요.
소식 있으면서 제가 제일 짧게 있었지만 뭔가 정신적으로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냥 끝났다. 크로플 먹으러 가야겠다. 진짜 재미없겠다. Good morning. 언제 겠어? 언제 겠어? 6시 겠네. 응. 같이 아빠야, 8시야. 좀만 더 누워 있다 나갈 생각 없지? 최대야. 2번이 없는데? 어? 나 진심이야? 나 우리 할 말 있어, 나. 응? 2번이 없다고 했는데 놀랬었겠어. 와, 장난이지? 진짜 없어?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 1번님이었는데 우리의 그때 목표는 1번님을 이렇게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때 3번 오빠랑 7번 오빠가 좀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렇게 내보내면 남자 머릿수가 적으니까 불리해지니까 이렇게 돌아섰다는 느낌을 이제 언니가 받았나봐요. 그래서 나도 아 3번 오빠랑 7번 오빠에 대한 신뢰가 어제도 그제도 다 무너져 있었는데 그래서 원래는 그게 어떻게 그랬냐면 나랑 언니랑 6번 언니랑 그리고 집안 지담이랑 그 상금을 나누기로 약속을 했어요. 우리끼리 제 목표는 1억 6천을 끝까지 남기는 거예요. 1억 6천 남기면 근데 또 분배를 우리 둘이 더 많이 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끝까지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1억 6천을 남기면 2번 6번 언니가 3천을 가져갈 수 있고 우리 둘이 5천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빠가 2,500만 원을 가져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당했네. 제 생각 너무 바뀌어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진짜. 근데 나는 왜 살아있지 이 생각이었어요. 나는 왜 살아있지? 근데 이거는 나는 좀... 맞아. 근데 나도 지금 너가 3천을 주겠다는 거에 대해서 나는 좀 당황스러워. 왜? 언니가 근데 어제 5천 나... 가져가고 싶다고 했잖아. 그게 아니라... 아 그러면 뭐 난 최대한 다 많이 가져가는 쪽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그럼 난 7번. 뭐가? 난 원래 7번을 주려고 했는데. 7번은... 근데 솔직히 솔직하게 말해서 게임은 살아남는 게임이고 맞아. 솔직히 나도 만약에 내가 여기서 우승을 해도 오빠한테 나눠줘야 할 그건 없다? 그냥 나는 지금 그러면 자진퇴소하고 싶어. 근데 자진퇴소하면 근데 오빠 자진퇴소하면은 자진퇴소 맞지 나는 왜 아니 왜냐면 나는 솔직히 지금까지 속은 거잖아 너네한테 그럼 말 안 해줘 근데 왜냐면 우리도 믿음이 없었어. 믿음이 없는데 솔직히 어떻게 우리가 그걸 다 믿고 말을 해? 나는 사실 오빠 우리가 만약에 오빠를 소중하게 생각을 안 했다면 오늘은 오빠한테 말 안 하고 그냥 저녁 오빠랑 떨어질 수도 있었거든. 오빠 알잖아요. 근데 어제 오빠 상황을 보고 우리가 결정한 거는 이렇게 하자는 건데 그러니까 너네는 지금 너네 사람만 챙긴다는 거지. 나도 솔직히 난 너네도 믿었지만 7번을 계속 믿고 있었어. 근데 오빠가 7번 오빠한테 믿음이 있지만 난 7번 오빠랑 아무런 그런 것도 없었고 대화한 적도 단둘이 한 적도 없었고 2번은 알고 있어요. 이거 모든 사실 3번은 몰라요. 오빠 왠지 알아요. 내가 얘기해줄게. 여기서 같이 있었는데 그 친구 이런 말을 했어. 난 상금 타면은 샤넬백에 사겠대. 아 그건 나 좋지. 그때 난 너무 화나 있었어. 왜냐면은 너는 빚이 있어서 이 돈이 필요하고 나는 어느 정도 나의 사정이 있으니까 내가 필요하고
이 친구는 본인의 돈을 얻어도 나눠주겠다고 하고 근데 한 명은 차례백에 사겠대. 어떻게 생각을 해, 이 상황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을 믿으려고 했는데 어쨌든 이번도 우리를 속이고 있었던 거잖아. 1번 4번 편에 들면서 도전하면서 우리 편이라고 하면서 알고 보니까 1번 4번 편이었던 거지. 그게 많은... 근데 내가 여기서 7번 오빠를 할 수가 없는 게 나도 사실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안 하고 단독적으로 오빠한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은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 말고 내 몫에서 오빠 거를 나눠준 거 이해했어? 다른 사람들 걸 줄이는 게 아니라 나는 내 걸 포기하고 오빠한테 주는 거잖아요. 이해했죠? 왜냐면 피해주면 안 되니까 그 사람들한테. 심지어 어제 나한테 얘기했을 때 나는 당황스러웠어. 아 진짜 그렇게 해줄 거냐고 이 친구한테 물어봤거든. 너무 미안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건데 뭐 오빠가 이성적으로 좀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오빠 진짜 혼란스러울 것 같아. 근데 뭐 그렇게 하자 그러면 오늘 낮 찍고 그렇게 하자. 근데 대단해. 나쁜 말로 그러는 게 아니야. 결국 근데 어떻게 보면 1, 3번 말이 맞았네. 그 8번의 말이 그럼 이거 다 물거품 된다. 망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러고 나가버리면. 그래가지고 2천만 원이라도 받자. 운명의 시간입니다. 3번, 5번, 8번이 남았습니다. 나는 간다. 내가 떨어져야 마음이 편하니까. 사실 저도 피해자입니다. 피해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자 측 우승자는 저라고 생각합니다. 오빠 미안하고 진짜 고맙고 가고 나서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나가서 보자. 한우국 사줄게. 얘들아, 좀만 고생해라. 잘해온 것 같네. 그리고 난 지지 않았어. 이거는 이건 진짜 해보지 않는 이상 이 머니게임 병이라는 게 있어요. 계속 뭐 찍고 있는 것 같고 다 의심되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다들 우리 둘이 남은 거 사람들 참가자들이 우리 둘만 남은 거 알까? 나도 내가 끝까지 남을 줄 몰랐는데. 이게 원래 마지막까지 남고 싶었는데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안 남았을 거야. 그럴 줄 알았는데 안 되면 계속 그 정도 내가 깜짝 놀라. 미안 나 심장 철렁해가지고 나 깜짝 놀라. 미안 나 너무 힘들어. 깜짝 놀랐어. 나 주방불 돼서 진짜 폭발할 뻔했어. 하면서 느낀 점은 사람이 다양하구나 라는 생각? 모든 사람들 다양하면서도 우리는 모든 사람을 상대할 수 있고 이 사람들 이상하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만이다 라는 생각? 왜냐면은 우리는 항상 변경을 갖고 있잖아요. 아, 이 사람 저렇다, 저 사람 저렇다, 이 사람 이런 짓을 했다, 이 사람 저런 짓을 했다. 이 사람이 저런 짓을 한 거지 이 사람이 저런 짓을 인하여 나한테 피해를 주진 않은 이상은 그 사람을 뭔가 막 욕하거나 그런 일이 없다? 이런 생각?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혼자서 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사는 거기 때문에 굳이 남을 이상하게 볼 필요 없다라는 좀 생각은 한 것 같아요.
진용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8번 참가자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 그냥 잘 지낸 것 같아요. 뭐 끝나고 일하고 잘 먹고 잘 자고. 저는 끝나자마자 일단 푹 잤어요. 푹 자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약간 체력 회복하려고 하면서 지냈어요. 총 상금은 네. 1억 6,633만 4,683원인데요. 네. 근데 우승자가 두 분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상금 절반에서 기타 소득세금 8.8%를 제해서 7,584만 8,615원을 머니게임 공식 후원사 우리은행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제가 지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은행 어플리케이션은 그 수수료는 면제된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설치. 설치. 그 다음에 회원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네. 회원가입하셨으면 네. 비대면 실명 확인센터. 네. 거기서 원통장 찾아서 클릭하시고 네. 원통장 상품 안내 페이지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지금 처음 계좌를 만드셨기 때문에 영원이실 거예요. 네. 영원이에요. 네. 우승 상금은 어떻게 쓰실 거예요? 나? 네. 일단 나가서 3번 오빠 컴퓨터부터 사고 네. 일단은 나누고 남은 거는 이제 그때 내가 집 보증금이랑 엄마한테 이제 하고 남은 걸로 이제 유튜브를 할 때 조금 투자하려고요. 상금이요? 그냥 저축하고 뭐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한테 선물해주고 이렇게? 근데 상금을 제가 다 가져간 게 아니라서 네. 제가 지금 상금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전부 제 몫은 아니고 제가 약속했던 나눠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네. 파이 언니, 지담이, 그리고 갸루 언니, 저 이렇게 약속했던 사람들이라서 네. N분의 1 분배를 한 다음에 네. 그리고 이제 제가 3번 오빠한테 제 몫의 반을 나눠주는 거죠. 계속 새로 고침 하시면은 이제 넣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네. 계속 새로 고침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네. 잠깐만 입고 왔다 오빠. 어? 나 부자 됐어. 오빠랑 헤어질래. 들어왔어요. 새로 고침하니까 뭐 신기하네요. 영원에서 7,584만 8,615원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만약에 이 다음으로 머니게임 2를 하든 꼭 참가를 하고 싶다. 다시 어디 가든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여자는 없을 것 같아서 그런 걸 다시는 한다면 다시 하고 싶다. 만약 2기를 만약에 한다 2기 참가자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믿지 마세요. 오 개꿀이야! 야 존나 커! 이불 들어! 책 보였어! 오케이? 열지 마! 들어봐!